네. 여기는 일단 방이 좀 작죠. 방이 좀 작지만 채광은 아주 괜찮습니다. 여기가 위치가 신림역하고 봉천역하고 중간이에요. 그래서 정확하게 몇 미터 뜨는지는 제가 자막으로 표시를 하고요. 가격이 이제 500에 40입니다. 500에 40에 지상층이고 방 크기는 작지만 채광이 좋은 깔끔한 방입니다. 원래는 이것보다 더 비쌌는데 지금 공실이 조금 몇 개 있다 보니까 조금 가격을 낮추셨어요. 지금 여기 창문을 열면 불을 꺼볼게요. 불을 꺼도 밝죠? 여기가 이제 남향이고 앞에 막힌 게 도로예요. 앞에 도로이기 때문에 막힌 게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소리가 차 소리가 담기려나 모르겠는데 남향이라서 또 앞에 건물이 없이 도로이기 때문에 채광은 좋은데 앞에 도로이기 때문에 시끄럽죠. 그거는 감안해야 됩니다. 도로가 있으면 좋은데. 그래서 일단은 창을 다 닫으면 아무래도 소리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골목에 들어간 주택가보다는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음이 채광이 좋기 때문에 소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불을 굳이 안 켜고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. 불을 아예 안 켜도 될 것 같고 관리비가 10만원이에요. 관리비 10만원인데 인터넷, 수도, 유선, 도시가스, 뭐 전기 다 포함, 모든 공개금 다 포함해서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는 3m20으로 작지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가 좀 작아 보여요. 2m20입니다. 2m20이라서 이렇게는 크기는 좋지만 이렇게 조금은 좀 이렇게는 협소하다. 2m20이기 때문에 침대는 들어갈 사이즈입니다. 침대는 들어갈 사이즈지만 크기는 좀 작다. 그래서 나는 좀 큰 대류변에 방이 좀 작더라도 큰 대류변에 채광 좋은 방을 원한다면 저는 여기를 보여줄 것 같고요. 난 사실 채광 그렇게 안 좋아도 되고 방 넓이가 더 중요하다 하신 분들한테는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방도 넓고 채광도 좋고 소음도 없고 싸고 다 하면 저 힘들어집니다. 아무튼 이렇게 찍어야 이쁘 보이려나? 어떻게 찍어 이뻐 보일까요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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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저는 이뻐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아니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